day. Sometimes we gotta do it. 둘셋 Somebody gotta do it.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나 5번 끝났죠? 네. 그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요새? 요새 뭐 저는 아무래도 매출센터의 트레이너다 보니까 수업 회원 관리 위주로 항상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고요. 이 채널에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뭐 트레이너분들이나 트레이너 지망생 분들 있으시면은 이제 매출센터는 정말 수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매출센터라는 건 못 알아들으시잖아. 보통 대형 피트니스 센터가 다 그런 형태죠. 회사의 목적이 뭐 이윤이니까. 이윤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하루에 수업 몇 개? 하루에 저 수업 보통 이제 적게 하면 이제 10개 정도 하고요. 많게 하면은 12개에서 14개까지 합니다. 10개의 수업을 하더라도 근무 시간은 그 이상이죠. 왜냐면 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물론 네. 점심도 먹어야 되고, 청소도 네.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실제적인 근무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정말 적게 있을 때가 14시간인 것 같아요. 아, 센터에서. 적게 있을 때. 네. 보통 근데 트레이너분들 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고.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랜서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런 압박이 없죠. 왜냐면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 소속이었을 때는 똑같은 시기를 겪었습니다. 저도 한 16시간씩 와 일했고 막 그랬고.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오히려 운동이 잘 되고. 아, 그쵸. 힘들지만 운동을 더 몰입을 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운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와 둘셋넷 다섯 하나다. 제일 많이 했을 때 근데 14개 이렇게는 안 해봤고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2시간. 근데 이제 운동하는 거는 그냥 근무라고 안 치니까 그거 네. 빼고 청소 시간에 1시간이 무조건 있어서 사실상 13시간 정도 한 거고 예를 들어 헬스장이 6시에 열어서 12시에 닫는다고 치면 그 시간 안에 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센터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금지시키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근무 외적으로 따로 시간을 빼서 운동해야 되니까 나는 출근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운동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제가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12시간을 해요. 그러면 나는 운동을 8시에 와서 한두 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8시에 와서 운동하기 위해서 나는 6시에 일어나야 돼. 퇴근은 12시야.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네,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서 궁극적으로는 센터한테도 좋고 트레이너한테도 좋은 방향이 결국에는 회원한테도 좋은 방향인데 트레이너를 다 프리랜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되면 결국에는 트레이너들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자가적인 뭐 노력도 할 거고 센터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줄어들고 회원 입장에서는 더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선택 폭이 넓어지잖아요. 프리랜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트레이너를 보통 PT 등록하시면 트레이너 얼굴 한번 못 보고 그냥 배정받아서 이렇게 PT 받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트레이너한테 원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좀 프리랜서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히 근데 그때가 성적도 좋았어요. 저 최근에 2년 동안 거의 수업을 많이 안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성적이 좋았지. 작년에 그죠? 근데 이제 2018년도까지는 이제 소속 트레이너였으니까 그때는 성적도 잘 나왔어. 왜냐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역시. 갑시다. 으쌰. 하나. 둘. 셋. 넷. 어머나. 다섯. 벤치 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마지막. 예. 오케이, 오늘 다 좋은데 신발이 또 너무 멋부르고 와가지고. 아 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 하기엔 좀 안 좋아, 그지? 오늘 무슨 운동인지 안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안 가르쳤어요. 그냥 와 이랬어요. 좀 사복에 신경을 쓰는 편이라 이게 약간 매출 센터의 극장이라고 할까요? 아. 네. 근데 트레이너들이 멋부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사실 뭐 없죠. 맞아. 심지어 위에는 또 근무복 같은 거 입으라고 하면. 네. 뭐 그게 나쁜 거 아니지만 트레이너들은 좀 전 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결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건 좀 필요한 거 같은 게 가끔가다 회원님들이 누가 트레이너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눈에 봐도 좀 트레이너인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복장은 필요한 거 같아. 뭐 명찰을 찬다든가 뭐 이런 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트레이너가 누구고 내가 도움 필요할 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지막 세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꽉, 딱, 여덟. 오. 오. 아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뒤돌면 싼. 아니 등도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이잖아요.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많이 좋아지면 안 되지. 아 맞아. 저는 기대 안 해요. 이번 생에는 등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왜냐면 약 쓰는 분들도 등이 저 약점인 분들은 진짜 안 좋아지거든요. 계속 똑같거든요. 체형 때문에 안 돼요 진짜.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어우, 기계네, 기계. 넷. 어우, 수업 잘하는 기계. 여섯. 그렇지. 거기서 그렇지. 아홉. 좀 달려라도 돼. 그렇지, 여기서. 마지막. 오케이, 8에서 12에. 아우, 좋습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트레이너들이 어우, 수업을 10개, 12개씩 해. TV는 보통 한 6만원 정도 하지? 그죠? 그러면 그걸 다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네. 비교적 고소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평균에 오르죠, 그게. 평균이 오르고, 그것도 이제 그만큼 많이 갈아 넣는다. 맞아. 네. 그렇지. 근무 시간 대비는 솔직히 그렇게 높은 수익은 아니다. 그렇죠. 고수익인 맞지만 그만큼 이제 몸이 힘들고, 그리고 많이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좀 극히 일부다. 네. 그리고 그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네, 20대 내지는 30대 초반까지인 것 같아요. 딱 반짝. 네. 저도 작년에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형도 알 거예요. 제가 9월인가 10월 달 아마 두 달 내내 막 목에 고름 생겨가지고 앓아눕고 며칠 동안. 작년 때문에 또 일주일 아예 앓아눕고. 코로나 셀프로 3번 검사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몸이 건강할 때 바짝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을 많이 하는 만큼 또 내가 좀 발전할 시간을 좀 많이 뺏겨요. 트레이너로서 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업을 많이 하면 그런 시간이 사실은 좀 줄어드니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진 않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8 9 10